이렇게 보니까, 응? 솔직히 점집 다니는 거 처음은 아닌 걸로 보이셔. 응? 근데 신뢰를 못해. 신뢰를 못해. 무당을 못 믿어. 응? 본인이 반무당이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본인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응? 하지만 무당집을 기웃거리기는 하지만은 응? 무당이 얘기하는 거를 콧방귀도 안 낀다 이거예요. 응? 물론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어쨌든 처음이 아니시다 보니 본인한테 본인이 아는 것만 들어야 본인은 맞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있어. 이런 데 오셔도 인연이 잘 보나 못 보나 응? 그거 계산하지 마. 응?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어떤 신이 보고 싶겠어요, 그쵸? 응? 내 언니야, 내가 언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걸 보니까는, 응? 우는이 한숨이고 지는이 눈물로 사는 마음이 많이 문이 닫혀 있고. 이거는 무당한테 뿐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응? 좀 편안히 들으세요. 좀 열고, 응? 자꾸 뭐 맞나? 틀리나?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딱 열고, 그냥 어쨌든 먼길 오셨으니까. 좋게 듣고 가자. 어? 조언 구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열어보시고. 어? 또 언니 사주팔자가 그래요. 사주팔자가 우리 같은 가물이 많으신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는 외로움이 많고 공허함이 많고 어? 사람을 만나도 맨날 뒤통수만 맞든가. 내가 등에 칼이 꽂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또 언니는 왠지 모르게 세상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 어떻게 보면 우는이 한숨인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응? 그걸로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언니는 그냥 에휴, 어떻게든 되겠지 되는 대로 사는 케이스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응? 야, 내 팔자가 뭐 어디 가겠냐 그래 이러고 살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를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저는 혼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는 응? 나도 이렇게 신에서 우기증이 나는 거야. 점을 보면서 언니가 열어주셔야 솔직히 언니 한번 울고 싶어도 어디 가서 울 데가 없는 사람이야. 마음 놓고 울 데가 없는 사람이고 풀 데가 없는 사람이야 언니가. 응? 내 외로움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나도 어쩔 때는 한번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보고 싶어. 편안히 나무처럼 누가 내 무릎에 누워라. 어? 머리를 쓰담쓰담. 응? 내가 만약에 내 무릎을 빌려주면 언니가 거기 누워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언니는 여자든 남자든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야. 금전이 있다고 해도 기댈 곳이 없고 금전이 없다고 해도 기댈 곳이 없어. 사실은 일부 종사가 힘든 사주 팔자시고 어? 두 번, 세 번을 갔다 와야 되는 사주예요. 또 언니가 남자가 있어도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기는 참 힘드신 사주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고개를 20번을 넘고, 응? 12고비를 넘고, 꼭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처럼, 응? 20고개 우리 게임같이 풀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야, 언니가. 너 아무한테도 외로움을 내색은 하지 못하고, 응? 열심히는 살았다. 잘 견디고 살았어. 가슴 안에 있는 거 누구한테 한 번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억눌리면서 짓누르면서 그러고 살아온 세월이야 언니가. 너무 가여워. 응? 근데 나랑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 같은 경우는 응? 찡 해야 되는데 언니는 그 눈물마저도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님이 보니까 나 안타깝고 응? 이런 데 다녀봐야 맨날 가물이 있다고나 하고 응? 직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언니가 이런 데 오시면 많이 탈 수가 있어. 소름이 끼친다든가, 울컥한다든가 하실 수 있거든요. 응? 가물이 많아서 그래.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금 언니가 까만 보재기를 쓰고 있다고 치면, 걷어놔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앞이 풀릴 듯말 듯이 아니야. 그냥 막혀 있어. 언제나 뚫리나, 내 팔자가. 어? 당장 좋아질 건안 보여. 스스로가 언니는 티끌모아 태산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빛이 들어올 만큼 열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또 뭐 아 지금은 일을 좀 안 하고 있는데 네. 일을 이제 1월달 정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업을 하면 괜찮을지 아니면 직장을 하면 괜찮을지. 사업을 하시면 어떤 걸 하실 건데? 내가 볼 땐 먹는 장사나 응? 아니면 뭐 밤 없어. 응? 노래방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괜찮아. 아니면 온라인 판매 같은 거 하려고. 안 돼. 안 돼요? 응. 그건 언니 생각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온라인 쪽으로 가시면은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보실 것 같아. 어떤 거 파실 건데? 온라인에서 그냥 뭐 위탁 판매 같은 거 했었거든요. 네. 전에 이게 뭐 자파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생활용품 같은 거 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냥 부업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무슨 옷 판매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언니 사주가 근데 사실은 가물이 많다 보니 감정의 기복 때문에 한 일을 하기는 힘들어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한 가지 직업을 한 게 아니라 네. 직업이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언니는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뭐 부업을 했던가 투잡으로 했어도 못 벌었다 소리는 못하지만 메인으로 갖고 가자고 하면은 별로 성과는 없어. 그냥 직장 다녀야 되겠네요. 직장 다니는 게 언니는 가장 안전해. 근데 또 때려치게 생겼다. 어떤 직장을 하고 싶어? 그냥 뭐 마케팅 정도 하고 싶어. 아니야 근데 언니는 성음요금으로 크게 말고요 작게라도 끓여가지고 가면은 수단만 좋으면 되는데 언니가 너무 움츠려져 있단 말이야. 정말 봄이면은 개구리가 펄쩍 뛰듯이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내 뭔가에 갇혀 있어. 나는 밥그릇이 이만한 밥그릇이면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본인은 내 밥그릇이 딱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미 어느 그 무언에 무심해 내 무심함에 그렇게 닫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기운이 닫혀 있고 다 닫혀 있어요. 열정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같아. 진짜로. 나는 가슴이 뭉클뭉클해 죽겠어 언니랑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딱히 지금 앞날에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있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응? 지금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언니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셔서 정신적, 마음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시기신 것 같아요. 취미 생활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열정이 없으니까 그 전남친이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궁합도 봐요. 네? 궁합도 봐요. 궁합이요? 그냥 계속 만나세요. 언니 짝 아니야 둘 다. 둘 다 죄송한데 언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종사도 힘들고 나를 안아주고 갈 수 있는 놈이 안 보여. 그리고 언니가 마음에 정착을 사실 못해. 이놈이 내 놈이다. 이 새끼랑 살아야 되겠다. 어떤 한놈 나타나봐라. 응? 딱 믿을 놈이다 하면 언니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만나야 되는데 아예 그런 생각 없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어? 그러고 만나는데 뭔 내가 볼 땐 다 스쳐가는 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놈이 궁합은 더 잘 맞겠네. 속궁합. 속궁합 네? 말하는 거예요. 성격은 첫 번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받아줄 거고 응? 둘 다 내 남자는 아니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